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벽을 홍보다 센서 수튜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몇 달 전에 이스라엘에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정부가 사법부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추진하였다가 국민들의 강한 반발로 인하여 무산되고 이스라엘 정부도 결국 백기를 들어 백지화된 줄 알았는데요. 이스라엘 현지 시간으로 7월 24일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극우 연정이 사실상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강행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전역은 다시 혼란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극우 연정은 사법부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 처리를 끝내 강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의회는 집권 연정이 발의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2-3차 독회를 열고 표결 끝에 법안을 가결 처리했는데요. 야권은 막판까지 이어진 협상 결렬을 반발해 3차 독회 후 진행된 최종 표결을 보이콧했고 여권 의원 64명의 찬성으로 법안 처리는 종결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이스라엘 의회는 전날 오전부터 법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했는데요. 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이어나가며 밤새 토론은 26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이를 막기 위해 이스라엘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 등과 면담을 하기도 하였으나 결과를 뒤집지 못하였죠.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행정부의 결정이 법과 관례, 국민 정서 등에 반한다고 여겨질 때 대법원이 일정 기준에 따라 판단해 제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부와 의회를 견제하는 장치인 것이죠.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와 극우 연정은 행정부 권한에 대한 침범이라며 관련 조항을 삭제해버렸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사실상 행정부의 주요 결정 사안을 번복할 수 있는 사법부의 권한을 없애버려 행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날 구구 연정 측 의원들은 이날 의사당 곳곳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등 법안 통과를 자축하였습니다. 반면 최종 표결을 보이콧한 야당 의원들은 네타냐후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총리가 아니라며 구구 연정에 의해 갇힌 죄수라고 강력히 비판하였습니다. 야이르 라피드 야당 대표는 정부는 전투에서 이겼을 뿐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며 계속해서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죠. 이날 의사당 밖에서 표결 결과를 기다리던 시위대는 법안 통과 소식이 들려오자 물러서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테라비브와 예루살렘을 포함해 이스라엘 전역에서 교차로와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타이어를 불태우는 거리 시위가 자정 넘도록 이어졌죠. 테라비브 도로에서는 기마 경찰이 시위대에서는 시도했고 예루살렘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악취가 나는 물대포를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수천 명의 인력을 동원해 이날 밤에 최소 19명을 체포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연히도 이런 행정부의 독주 체제를 가만히 볼 시민들이 아니었습니다. 시위대를 지지하는 단체들은 파업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날 이스라엘 의사협회는 25일부터 24시간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는데요. 150여개 대형 기업과 은행 등이 참여하는 이스라엘 비즈니스 포럼도 하루 총파업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80만명이 가입한 이스라엘 노동자 총연맹도 총파업을 예고하였죠. 이런 상황 속에서 네타냐후 정권은 추가 입법도 추진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스라엘 전지역에서 대규모 시위 등 정치, 사회적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유일의 민주주의 국가를 자부하던 이스라엘이 사실상 독재체제로 들어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법부를 무력화시킨 것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 시민들의 반발이 살 텐데 사법부를 무력화하냐고요. 이는 정치적, 종교적 이유 때문인데요. 이스라엘 대법원은 2005년 팔레스타인과 영토권 분쟁을 겪고 있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단독 철수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좀 큰 문제였나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우익 세력들은 이때를 기점으로 사법부를 무력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곤 했는데요. 이후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에 유대인 정착촌을 설치하고 주변에 장벽을 세우는 작업을 반복해왔습니다. 영토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죠. 장벽 때문에 팔레스타인 거주민들은 고립됐고 인권단체가 열린 감옥이라며 규탄할 정도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 대법원이 네타냐후 총리의 정착촌 정책에 대해 여러 번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대립각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정치적인 이유고요. 종교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를 지지하는 유대교 정통파 신자들은 대법원을 세속 권력으로 간주하고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법부 무력화 법안을 통과시킨 연정 세력은 이스라엘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극단적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유대인 민족주의와 종교적인 색채가 짙죠. 참고로 뽑힌 행정부와 의회의 결정사항을 소수의 대법관들이 무효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속 권력을 향한 반발심과 정치적인 이유가 합쳐지면서 사법부 무력화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된 것입니다. 시민들은 이에 분노했습니다. 거리 곳곳은 마치 전쟁터를 연상케 하며 아수라장이었죠. 이러한 불길은 군대에도 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1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예비군은 사법개혁에 항의하며 복무 거부를 선언한 상태고요. 이들은 지난 3월 사법개편에 반대하던 요아브 갈란트 당시 국방장관의 해임을 계기로 구구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더더욱 비판을 거세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복무 거부를 선언한 예비군 중에는 시리아 폭격 등 실제 작전에 투입되는 1,000여 명의 공군 조종사와 정보, 특수부대 병력도 포함되어 있어서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파장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라는 평가가 나오니까 이스라엘 IT 스타트업의 70%가 이를 우려하여 사업 일부를 해외로 이전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IT 산업은 이스라엘의 GDP의 15%, 일자리의 10%, 세수의 25%, 수출의 50% 이상을 담당할 만큼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떠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경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테라비브 증시는 하락세로 돌아섰고 이스라엘 통화인 쉐켈 가치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법개혁의 속도 조절을 요청하는 성명을 낸 다음날 사법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평생 친구인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민주주의에서 주요한 변화가 계속되려면 가능한 한 광범위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혀왔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유대인 단체들도 이스라엘 역사의 어두운 날이라며 구구 연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죠. 심지어 미국 내부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을 끊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스라엘의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호주 매체인 더 컨버세이션은 앞으로의 이스라엘을 유대교 정파 세력의 다음 목표는 이스라엘의 신정국가화라고 진단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민족주의, 종교주의를 기반으로 독재체제를 굳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성문헌법이 없어서 대법원 판결이 행정부와 의회를 통제할 유일한 수단입니다. 의회가 대법원을 장악한다면 선거를 통한 독재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네타냐후 총리의 비리 혐의에 대한 재판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 분쟁지역인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완전히 합병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중동의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전역에선 네타냐후 총리의 독주를 막기 위해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의 정세가 많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인데요. 중동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